여동생과 만난 스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동생은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라 운동에 관해 여러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상담을 곁들인 이렇게 보니까 피부도 안 좋고 살도 무지하게 쪘네. 진짜 걷기와 수영 그리고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좋겠음동. 뉴뉴뉴뉴. 집에 돌아와 열심히 육아를 하신 아버님은 쉬시공 세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줍니다. 깡충깡충 뛰어가다가 사슴이랑 쿵 하고 부딪혔어요. 쿵 미안해 미안해. 호호호 웃으며 말해요.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지. 아기 토끼는 얼굴이 빨개져서 조그맣게 따라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인생 너무 힘들어. 네, 다시 해야지. 아기 토끼는 이렇게 잘 거예요. 자기 전에 읽는 책인데 끝부분에 가면 잘자 하면서 잘 시간을 알기 때문에 막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재우고 싶어서 속사포 랩을 하며 다시 마지막으로 무한반복. 육아가 참 여러모로 힘든데 가장 힘든 게 체력인 것 같습니다. 무한반복을 해도 질려하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가 참 행복해요. 아기 토끼 이제 잘 거예요. 비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항상 어린이 상상의 숲에 갑니다. 용인에 이사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전에는 경기도 광주에 살았었는데 세이가 돌이 안 되기도 했었지만 정말 아이와 함께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키즈 카페도 없었어요. 광주가 너무 커서 시내가 아니면 있는 게 없었어요. 여튼 용인의 에버랜드도 가깝고 여러모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놀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아기들이 놀만한 공간도 있고요. 아이가 커가면서 새해가 점점 성장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깨어가고 있습니다. 도장 깨기. 남편이 주말에도 일을 하니까 토요일에는 보통 새해랑 둘이 키즈카페를 가거나 여기 숲놀이터를 옵니다. 여긴 무료라서 거의 대부분 여기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힘든 건 새해를 계속 내가 안고 놀아줘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 그치만 또 엄마랑 유대관계를 쌓는 느낌으로 집중해서 놀아준다 생각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 몸이 정말 정말 힘들지만 더 끈끈해지고 세이가 저를 좋아하는 걸 느껴요. 꺄우. 솔직히 이제 남편의 사랑은 필요 없. 세이 사랑받는 재미도 쏠쏠하죠. 남편이 일을 안 가는 이런 날에는 또 아빠랑 세이의 유대관계를 위해 최대한 남편이 놀게 하고 난 촬영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 비장애 아이들에 비해 몇 배로 더 힘들다던데 사실 첫 1년 동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 키우는 거야 뭐 당연히 힘들고 비장애 아이도 체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이가 점점 커가고 몸무게가 늘어갈수록 그 힘듦이 무엇인지 정말 와닿게 되었어요. 그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 아이가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갈 때는 그게 아이를 안고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까? 과연 나와 우리 세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물음표만 가득한 발달장애 보호자를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점점 힘들다가 이제는 정말 벅찰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유모차를 태우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차에서 유모차를 꺼내는 것도 힘이 들고 사실 최근에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익숙해지지가 않고 너무 귀찮고 힘들고 스트레스인데 하면서 세이를 안고 차에 가는 것도 차에서 유모차를 꺼내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다가도 아 아닐까? 그들에게는 그게 다리인데 그냥 겁나 귀찮을까? 아니면 귀찮은 게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왜 익숙해지지가 않는 걸까? 언젠가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평생 하진 않겠지. 세이가 얼른 서고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계속 했었나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토록 슬퍼진 이유는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호르몬 죽일 새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세상 모든 아이들이 눈물겹게 부럽고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부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이유 때문에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네요. 이건 정말 우리 딸에게는 비밀입니다. 내가 그 이유를 찾는 건지 아니면 이전까지는 괜찮았던 것들이 호르몬 때문에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건지 참 매번 다른 이유로 슬퍼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니까 이것도 신기하네요. 하, 그것도 극티로서 감정의 변화가 너무너무 힘들고 벅차요. 특히 이번 달에는 남편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영상을 계속 보면 허리 숙여서 앉고 이동을 하고 또 내려놓고 보안 반복이라 몸이 여기저기가 쑤셔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스로 앉기라도 되는 힘이 있으니 놀 수라도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원래 SMA 1형의 경우 누워있기만 하는 삶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비교라기보다는 그냥 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희귀병의 경우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싸서 나라의 도움 없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써요. 왜 이렇게 애를 써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애를 쓰네요. 모든 아픈 아이의 부모들은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도 이제 눈물 흘리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치만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세이가 앞으로 더 커갈 테고 인지가 생길 테고 자기가 걷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사회는 준비가 되어 있나, 유치원은, 초등학교는, 학원은,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세이는 어떤 상태일까. 그냥 지금은 그날이라서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불평도 많은 상태인 것 같네요. 그냥 들쥐가 저럴 때가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 주시길 남편님. 여튼 작년 일기에도 감사한 것만 계속 생각하려고 한다 라고 했는데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 그나마 유튜브를 하면서 일기를 계속 쓰게 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네요. 이건 이제 조립 해체 놀이입니다. 아기는 할 수 없고 아빠가 열심히 하고 있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지 웃음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세이호. 삐삐삐삐 울리네. 여기는 상영관에서 영화도 틀어줍니다. 귀여워. 이번 시간은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우리 세이 봐. 여기는 3D 스케치 월드입니다. 아이들이 색칠을 하면 그대로 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도 열심히 색칠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엽서를 만드는 곳인데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그림 그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진짜 애기들 다 사랑이야. 아! 나도 막 귀여워 찔렀어. 아 왜 이 세이 작품에 망쳐. 같이 찍었어. 세이도 억울한 표정. 진짜 어려운 거야. 오빠 머리 한번 내가 찍어볼까? 얼마나 휑한지. 미안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진짜 너무해. 자 이제 가자 세이야. 가자. 이제 가야지. 이제 점심도 먹고. 이제 가야 돼. 엽서 챙겨. 엽서. 우리 세이가 그린 엽서. 싫다고 우는 애 데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니면 이건 우리 할래? 딱 보고. 탁구공 노래하는 탁구공. 이제 그만 가자. 아 장난감 도서관도 못 갔어. 이렇게 몇 시간을 내리 열심히 놀았지만 장난감 도서관을 못 가서 아쉬운 엄빠입니다. 여기는 뭐야? 가는 길에 또 공연을 한다길래 잠깐 들러봤어요. 이번에는 좀 집중을 했을까요?
가는 길에 재우지 않고 놀아주는 게 중요한 팁이에요. 집에 가자마자 재우려면 말이죠. 교회 언니 오빠를 만났어요. 같이 블럭으로 놀기도 하고. 세희가 언니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놀자고 블럭을 주는데 언니는 바쁘네요. 기기는 안 되고 엄마한테 오고 싶어하는 세이호. 유튜브를 열심히 본다는 출연하고 싶다는 유치부 오빠 등장. 그런지 머뭇머뭇하지만 장난도 치고 그래도 세이 놀아주는 이쁜 오빠. 오빠가 잘 놀아줘서 제가 밥도 먹고 수다도 떨 수 있었어요. 고마워. 세이는 조금 이른 나이에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어요. 변명을 해보자면 교회에서 애들이 다 먹는데 얘만 안 먹이기가 좀... 촬영을 틀어놓고 수다 떨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가 못하는 것들을 도와줘야겠다 싶네요. 단번에는 아이의 필요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이모를 만나러 갑니다. 점점 모방을 잘하고 열심히 따라합니다. 세이야, 언니? 아니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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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모? 아우 귀여워. 공주님, 공주님 일어나세요. 공주님을 깨웁니다. 공주라서 목걸이도 하고 잤어요. 안 뺀다고 난리 난리 개난리. 공주님 일어나세요. 맞아요. 요즘에 저기요 일어나셔야 돼요. 다 잤어요 공주님? 뭐 하세요? 눈 뜨자마자 삐삐.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세이호. 세이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나. 하원 후에 산책을 했습니다. 나비 노래를 불러주니 이쁘게 노래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웠나봐요. 남편과 저는 수영을 등록하러 왔습니다. 체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요. 둘 다 허리가 안 좋기도 하고 물을 좋아해서 수영을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도 했었고 저는 처음 하는 건데 너무 재밌어요. 물속에 있는 거 너무 좋음. 자세가 허리에 딱 좋을 자세. 물속에 있어서 편안함도 너무 좋아요. 조금씩이지만 살도 잘 빠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지만. 9월부터 지금까지 대략 3kg 정도 빠졌네요. 물론 식단도 함께 합니다. 간식을 끊진 않았지만. 아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기. 아기? 아 거기 아기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봐줘. 아이고. 완전히 기대고 있었구만. 가끔 이렇게 아침을 간단히 빵으로 대체합니다. 분명 이거 보고 자두리 할 우리 엄마 바로 얘기할 때. 하원 후에는 놀이터를 가죠. 미끄럼틀을 참 좋아하는 세이. 다른 아이들이 없어서 저와 함께 탔습니다. 세이가 너무 좋아해서 뿌듯뿌듯. 재밌지? 또? 그치만 세 번 이상은 무리야. 엄마가 얻는 체력 키워볼게. 여전히 이렇게 일어납니다. 빠딱 일어나는 건 아니고 조금은 힘겹게. 그래도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으키고 돌 정도가 되면 다른 아이들은 걷지만 넘어짐을 수천 번을 겪고 잘 걸어다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세이는 더 천천히 앉는 걸 연습하는 거야. 앉기도 넘어짐을 수천 번을 겪고 나중에는 더 힘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아. 이유는 없어. 그냥 삶이니까.